안녕하세요. 용기 있는 타파웨어 글로벌 제비꽃 팀장입니다. 자,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풍성한 가을을 여기 4.5리터 다단자에 모두 담아 보실까요? 자, 그럼 스튜디오로 고고! 조금 전 야외에서 인사드렸죠? 지금은 쿠킹 스튜디오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다담자 4.5리터가 숨쉬는 커버로 업그레이드 되었답니다. 다담자에 어떤 음식을 넣으면 좋을까요? 매실청, 피클, 물김치 또는 식혜나 수정과 넣어 보관해도 아주 좋습니다. 다담자에 발효 음식을 넣을 경우 압력이나 가스가 차올라도 걱정이 없어요. 그 이유는 숨쉬는 실, 그리고 실리콘 밸브가 있어서 바깥에 있는 공기는 완벽하게 차단을 시켜주고 안에 있는 압력과 가스는 배출을 시켜줍니다. 또한 신선함과 맛을 위해 내용물이 액체에 담기게 하는 통합 스트레이너가 있어서 누름판 역할을 하고요. 다담자의 뚜껑은 모든 사이즈에 맞습니다. 1.5리터, 3리터 왔다 갔다 필요할 때마다 옮겨가며 뚜껑은 사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 4.5리터의 이 뚜껑에는 이 핸들이 왔다 갔다 내 맘대로 올려도 되고 옆으로 뉘어도 되고 이게 아주 좋아요. 기존에 있던 이런 핸들은 고정이 돼 있어서 눕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옮겨가면서 서로 필요한 사이즈대로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담자에 사랑과 행복을 한아름 담아보세요. 용기 있는 타파웨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